해서 포장용 줄로 목을 맸는데 줄이 끊어져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동생이 발견했답니다. 호흡 몇 발 모두 정상이고요. 왼쪽 발목에 골절이 생겼다. 내가 싸기 싫다는데 왜 그래? 집에 줄넘기 없었나 봐. 그걸로 했으면 안 끊어졌을 텐데. 엑스레이 먼저 촬영해 주세요. 아저씨 뭐나? 뭐해 어서? 내가 할래. 수술 안 하는 걸 다행인 줄 알아. 다른 데 통증은? 죽으려던 애가 이게 이게 아파? 저도 죽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벗어나고 싶었던 건데 걔들 없는 데면 어쨌든 괜찮을 것 같아서. 붓기 빠지면 다시 깁스할 거니까 오늘 하루만 쉬고 퇴원해. 누구한테 들은 얘긴데 드리박을 상대가 있다는 건 너한테 좋은 일이래. 뭐 어쨌든 죽는 거보다 그쪽이 더 쉬울 거니까. 누가 그랬는데요? 있어? 이상하네. 문이 닫힙니다. 내가 그 이상한 여자애를 처음 만난 건 18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왔다. 인사해. 나 사람하고 친해지면 뒤통수 잘 쳐. 알아서 피해. 난 한눈에 보고 알았다. 보통 애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당신 나도 보통 애는 아니었다. 그렇다. 난 당신 좀 마이웨이를 걷는 스타일로 학업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다. 선생님! 공부도 다 체력이 뒷받침돼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쉬는 시간을 적극 활용한 고효율 운동 방법으로 체력 보강을 했는데 잘 모르는 애들은 빵 셔틀이라고 오해했지만 천만에 정말 체력 키우는 데 도움이 된 고효율 운동이었다. 법정 스님을 존경한 나는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고자 불우한 친구들에게 내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줬다. 그런 내게 친구들은 근육통에 효과 좋은 발 마사지로 화답했는데 는 개뿔!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약자를 괴롭히는 데서 쾌감을 느끼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비인간적, 몰인격적, 전자문명시대가 빚어낸 역기능적 산물의 결과물. 이런 병든 서해의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됐느니 차라리 그럴 바엔. 제 장례식은 미카엘 신부님이 집전하게 해주세요. 평소 존경했던 분께 제 마지막을 맡기고 싶네요. 일단 10편 23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를 낭송 시작으로. 야, 너 지금 뭐하는? 불간 연주는 엘튼 존이 다이애나 황태자비를 위해 부른 노래를 연주하게 해주시고요. 조금은 아무래도 엘프와 국제 NGO 같은 단체에 기부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선정한 몇 곳이 있는데 가장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기부해주세요. 전 제 죽음이 뭔가 좋은 일의 보탬이 됐으면 하거든요. 이거 완전 또라이네.
줄넘기 없냐? 그걸로 하면 안 끊어지는데. 중따가 보탬이 되려면 죽어서 남들이 낸 부조금으로 퉁칠 생각 말고 네가 직접 벌어서 낼 생각을 해. 안 쪽팔리냐? 근데 너 야동은 지웠냐? 하드포맷은 기본인데 그것도 안 하고 죽으려고 했어? 잡지책은? 뭐 신변장면 깨끗하게 잘했고? 귀엽다. 난 며칠 후 후회했다. 야동이고 포맷이고 간에 그냥 그날 죽어버리는 건데. 야동은 지웠냐? 왜? 또 죽으려고? 우린 그렇게 또 마주보게 됐다. 30cm 세상 위. 한 걸음만 움직여도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 이미 다 봤는데 뭘 가려. 뭐 하는 거야? 위험해, 오지 마! 남자가 겁이. 이번엔 하드 정리 완벽하게 잘했나 봐? 안 쪽팔려? 나 같으면 죽을 생각보다 한 대 들이박을 생각부터 할 것 같은데. 너 그거 아냐? 저 앞에 상대라도 있는 거. 그거 진짜 감사한 거야, 붕따가. 웬만하면 살아, 그 힘으로. 누군 좋아서 이러는 줄 아냐? 나도 죽기 싫다고 살고 싶다고! 내가 살아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네가 알아? 아냐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디서 아는 척이야! 너 매점 왔다 갔다 왕복 3불 끌려고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크림빵 겁나 빨리 매진되는 거 아냐고! 어떤 날에 2교시 전에도 돈 낸다고 마지라 새끼들 크림빵만 좋아하냐고 맨날 그놈의 크림빵 그렇게 처먹으니까 살이 찌고 살이 찌니까 입맛 생겨서 맞을 때도 겁나 아프잖아! 그 크림빵 매진되면 학교 밖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럼 3분이 넘고 3분이 많으면 나한테 겁나 맞고 씨. 내가 맞는 거 우리 엄마 아빠가 알면 마음 아프실 테니까 다니 물어보면 겁나 괜찮을 척 하는 내 심정 네가 아냐고! 몰라주길 바라면서 한편으로 넘어가는 담탱이가 겁나 싫어서 어쩔 때는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 네가 아냐고! 우리 엄마 아빠도 날 모르는데 네가 뭘 한다고 아는 척이야! 뭐? 왜? 좋아. 기분이다. 내가 오늘 너보다 더 쪽팔리게 만들어줄게. 뭐해? 안 내려와? 야, 살아나 있으니까 그 꼴을 하고 도망이라도 친 거거든? 죽으면 도망도 못 가. 따라와라, 붕따가. 아버지도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예. 아 뭐야! 야! 말 안 해? 야! 세타링! 아, 저 왜 이래?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뭐야? 나 축구하는 모습 반했냐? 눈 좀 감아봐.
좀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안 돼. 오. 나는 늘 시간이 멈추기를 바랬다. 한나비! 난 날 살려준 그 애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테러로 보답했다. 등신. 그 사건이 있고 3일 뒤 월요일 아침. 야 맞아 맞아 확실해. 에이 거 진짜라니까. 야 내가 교무실에서 청소하다 똑똑히 들었어. 야,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 다 싹 다 물어간 거야? 뭐 왜 자살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대박 한남이 이상하긴 했어도 자살까지 하냐? 그러니까. 그래 걔 예전부터. 한나비가 죽었다. 나보고 살라고 할 땐 언제고 지가 죽어버렸다. 나간다고 했잖아. 설마 했지. 내가 인간적 사이클의 조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는 얼굴에 먹칠 똥칠 팩을 해줄 게 아니라면 설마 또 바람을 맞출까 했었지 아주. 그러니까 왜 맘대로 소개팅을 잡아서 서로 입장 난감하게 만드냐고. 내가 말했지. 나 여자 만날 생각 없다고. 그럼 남자 만나볼래? 이번엔 참한 후배가 들어왔는데 말이야. 누나. 왜? 뭐 남자도 싫어? 그럼 뭐 한남인지 두남인지. 그게 무슨 소리. 걔는 왜 나와? 아, 걔가 누군데? 내가 아니, 네가 알지. 우리 자기 말이 너 술만 처먹으면 개 찾고 난리도 아니라며, 아니야?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돼. 끊어. 나 수술 들어가. 맞잖아. 너 술 처먹으면 맨날 한나비 찾으면서 뭘. 아, 뭔 소리세요. 난 걔 생각 별로 하지도 않거든? 어? 그냥 빚진 마음이 조금 있어서 이따금, 아니 분기별로 그냥 가끔 생각나면 아, 그래 뭐 그런 애가 있었지 하는 정도인데 무슨 그래 뭐 그래 그렇지 뭐. 야 근데 한나비가 너한테 영웅 같은 존재일 수는 있겠다. 원래 짧고 강렬할수록 뇌리에 빡
이렇게 꽂히는 법이잖아.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된 게 없지 않아 네 책임이 있다는 걸 잘 아실 텐데. 야, 너는 꼭 잊을만 하면 그 얘기를 하더라. 그걸 어떻게 잊냐? 내가 고등학교 때 그 역경의 세월을 보낸 게 다 이 자식 때문이다. 야, 웃어봐. 너 국사 숙제 다 했어? 나 다 했으면 좀만 보여주라. 응? 제발. 웬만하면 숙제는 네가 알아서 하지. 너 그러다 재수 삼수할 수가 있어. 알았어. 나 그 책이라도 좀 빌려줘. 책도 없냐? 그 순간 생각했다. 왜 하필 나는 12개의 교과서 가운데 가장 두껍고 가장 무거운 국사를 하필 그것도 모서리 쪽이 정확히 맞게 던져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하필 우리 반에서 가장 등치 좋은 아찔할에게 맞췄을까? 라는 생각. 그때부터였다. 역경의 세월이 시작된 게. 석가모니도 29에 시작한 고행의 그 길을 난 18에 시작했다. 장슬기 저 자식 때문에. 이거밖에 없어. 야, 엄마 거기 앉아있어. 어머, 어쩌려고. 미치겠네. 야,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어떡해. 너랑 나 만나는 거 알면 나까지 패키지로 웃긴다고. 넌 그게 못해부터 친구인 사람이 할 소리냐? 난 타고난 팔자가 겁재가 많고 편관이 강해서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주냐. 알았다, 먼저 들어가. 혹시 다른 애들 볼 수도 있으니까. 미안하다. 내가 가끔 연락할게. 뭐 가끔 연락하기는 했다. 그것도 지 엄마 폰으로. 위치 추적당할지 모른다고. 그렇게 몸살이는데 국가대표였던 놈은 결국. 야, 그래서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봉사하잖냐. 아, 야, 막말로 나 아니면 니네 누나 누가 데리고 살겠냐? 우리 누나랑 결혼했다. 야, 근데 너 이번에 동창회 올 거냐? 너 애들이 엄청 기다려. 바빠, 별로 보고 싶은 사람도 없고. 왜? 아, 뭐 한나비가 없으니까 무의미하다 이거야? 그만해. 난 이제 걔 얼굴도 기억 안 난다고 얘기했지. 어떻게 생겼는지 가물가물할 지경이라고. 눈은 마름머 모양이었지. 코는 꽃갈콩 같아. 웃을 땐 이빨이 여덟 개 보였는데 기분 좋을 땐 10개까지 보이고. 그때 그렇게까지 잘 안 웃는 애라 10개까지 보이기 없는 딱 한 번까지. 잘났네 아주. 집이 코앞인데 발이 부러졌어. 저기야. 피곤했겠는데 오라가라야. 오경이. 내가 오늘 너 때문에 김과장 사이코한테 무슨 말까지 들은 줄 알아? 누나만 알겠는데 아닌 건 아닌 거야. 아, 자기야, 일단 앉아봐. 아, 진짜. 내가 진짜 딱 한 잔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됐고. 자기야, 내가 웬만하면 저 등신이랑 술 마시지 말라고 했지. 저 등신 당신 동생이잖아. 저 등신이랑 나는 엄마, 아빠만 같을 뿐 남이라고 얘기한 거 같은데. 그 남이 내 친구야. 근데 등신이랑 빙딱이랑 무슨 차일까? 똑같아. 야, 똑같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주냐. 야, 넌 왜 그 좋은 말이 같아 그걸 고민을 하냐? 등신은 좀 정색하는 느낌인데 빙딱은 좀 귀여운 느낌 있지 않아? 뭐 있지 않아. 둘 다 등신같이 이상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달라, 다르다고. 빙딱은 웃으면서 있고 당신은 완전 정 떨어진 얼굴이었다고. 이게 다시 맞으라 그 자식 때문이야. 아, 나도 하기 싫은데 내가 안 한다면 그 자식이 한다 그러고 그래 힘센 애가 하면 얼마나 아프겠냐. 나 진짜 걔 생각해서 내가 하겠다고 한 거야. 걔 생각해서. 알까? 모르겠지? 그 정도였으면 걔도 알 거야. 걘 꼭 왜 죽었어야만 됐을까? 아니,
나한테는 살라고 해놓고 왜 지는 죽냐고! 어휴, 아, 정말 작작쯤에 작작쯤! 아니 걔가 그렇게 된 게 네 책임도 아니고 여자가 걔 하나뿐인 것도 아는데 언제까지 이럴 건데? 지겹지도 않아? 아, 왜 그래 자기까지? 아니 벌써 이게 몇 년째냐고. 아니 막말로 사귀기라도 했으면 이해라도 하지. 지 혼자 좋아하고 끝난 사이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다고 10년 동안 저러냐고 진짜. 아유 자기야. 어머 자기야 저러다 독거노인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몰라? 아니 능력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능력 있으면은 어? 혼자 사는 게 천만 배 낫지. 아, 어머. 어머 그러세요? 능력이 없으셔서 혼자 못 사시니 엄청 억울하신가 봐요. 그러게 누가 꼬시래? 자기가 그렇게 들이대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거든? 아니 자기야 입술은 필러를 맞았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아니 그날 월미도에서 첫눈처럼 순수했던 나를 들었다 갔다 울지 하면서 조련질한 게 누군데? 조련? 자기야 기억 조작단이세요? 어, 나 진짜 세상 억울해가지고 진짜. 아 그래 우경이 너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 그래, 네가 말해봐. 그래 너가 말해봐. 어? 야 네가 말해봐. 야, 너 왜 저래? 너 어디가 임마. 야야 수했어. 야야 아 어딜 따라가 또. 저거 우경이 평생 저럴 거야. 아주 속 터져 내가 진짜. 영화 말합니다. 아, 드디어 망했구나. 망했어. 아,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이별주는 한잔 할 수 있겠어? 더 안 좋아졌네. 병원 좀 오라니까요. 내 걱정 마시고. 그래 창창한 구만리 앞길이나 걱정했으면 하는데. 그 앞길 지금 누가 막고 있는데. 아 막말로 아저씨 뭐 딸이니까 뭐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쳐도 나는 아니잖아요. 근데 나 왜 이러냐고요. 아저씨는 19년 동안 뭐 같이 살았다고 치자고. 근데 나 그 애 안 게 고작 3개월인데 이게 말이 돼요? 나도 비슷해. 맨날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집을 안 들어갔거든. 그래서 얼굴 본 날로 치면 누구도 못할 수도 있어요. 아, 진짜 나쁜 아빠였네. 그만두자. 먼저 먹어야지 속 부린다.
하울루 미랄 러뷰였습니다. 진부하긴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판타지가 타임슬립 같아요. 누구에게나 돌아가고 싶은 순간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만약 타임슬립의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돌아가서 꼭 한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은나비. 돌아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도? 네, 그럴 수만 있다면. 네, 그럼 다음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OST 중 한 곡입니다. Follow me down, 나를 따라오세요. 야, 안 일어나냐? 어? 너 내 고데기 썼지? 아, 썼으면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짜식아. 아씨, 일어나세요. 누나? 내가 쓸 때마다 돈 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가족일수록 그런 건 더 정확해야 된다고 내가 했어요, 안 했어요? 누나, 웬일이 아침부터 우리 집에. 어머나, 우리 집이니까 있지. 니네 집이면 내가 있겠냐? 응? 야! 너 얼굴에 뭔 짓을 한 거야? 보톡스 했어? 뭐? 이씨! 해켰다, 짜식아! 에이, 진짜! 야, 2,000원 빼간다! 5만 원! 아침부터 놀았나 진짜. 너 동생한테 그럴래? 엄마, 내가 누누 얘기했지만 쟤랑 나랑 엄마 아빠만 같을 뿐 남이라니까. 아유, 뭐 여보, 이거 아무데나 쓰지 말랬지. 이거 얼마나 좋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꿈이겠지? 꿈? 아닌가? 만약 타임슬립의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뭐야 이거? 설마 진짜로?
말도 안 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타임슬립은 불가능해. 너무 생생한 꿈일 거야. 그래, 꿈이라면 말이 되지. 근데 꿈이라기엔 너무 리얼하다. 너 그간 변태랑 모범생 코스프레 왔다 갔다 하느라 노고가 많았겠다. 이제야 본색 드러내고 아침부터 성희롱이냐? 아니 성희롱이라니. 잠깐만 한나비. 그래, 네 입장에서 황당할 만해. 이해하는데. 그럼 닥치고 그냥 맞든가. 지금 화낼 사람이 누군데? 뭐? 내가 너 때문에 그간 얼마나. 나도 지금 이상하게 너무 얼떨떨해서 돌아버릴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너 임마 한나비. 뭐? 임마? 그래, 너 임마. 너 아직 돌았구나. 돈 게 아니라 돌아온 것 같다.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알았어, 왜 이래 진짜. 아, 짜증나. 아, 또 눈 마주쳤어. 이상하게 쟨 너만 쳐다보는 것 같더라. 아, 그니까. 아니, 볼 때마다 기분 나빠 죽겠어? 야, 그럼 이제 머리 좀 걸어. 진짜 돌아왔어. 나 너 안 좋아해. 아니 뭐라는 거야 찐따가. 그러니까 이런 찐따도 안목이 있어서 너 같은 애는 싫다고. 알겠냐? 슬기야. 장슬기. 야. 야 또 찐따한테 차렸대요. 아, 누가한테 차렸다 그래. 장슬기. 아우 미쳤나 봐 진짜. 야 슬기야. 야. 야. 아, 슬기야 너 왜 그래. 왜 뭐가. 야, 어. 내가 급한 거면 내가 연락할게. 나중에 연락해. 아, 제발. 야. 한나비가 날 보고 있다. 한나비가 나한테 뿅딱이라고 했다. 오소방이 수학책 글씨 바꿔 세웠어? 아 그래. 이 녀석도 있었지. 내 인생에 먹구름을 몰고 온 녀석. 이 아침부터 정신 질렀나? 오소방 시켜!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봐도 넌 반갑지가 않냐? 뭐하는 거야? 수학 숙제 글씨 바꿔서 했냐고 시켜. 네 숙제는 앞으로 네 글씨체로 네가 하도록 해. 뭐? 너 지금 뭘 하랬냐? 비켰으면 하는데 너 때문에 안 보이잖아 이 지방 덩어리야. 이 새끼 요즘 좀 프로젝터리 뒤집네? 야, 아들 뭐야? 경영한테 뭐 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야, 선생님 그게. 야, 됐어. 들어가. 자, 다음은 이 반응열의 종류에 관한 걸 얘기해보겠다. 자, 반응열의 종류는 첫 번째, 연소열. 이 연소열은 어떤 물질... 믿기지 않지만 돌아온 게 맞다. 이럴 줄 알았으면 타임슬립 영화라도 봐두는 건데. 이 황당한 시츄에이션은 뭐 차차 적응하면 되고. 하필 이 시점으로 돌아온 이유는? 만약 타임슬립의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돌아가서 꼭 한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한나비다.
오늘이 7월 9일 한나비가 죽은 게 7월 14일 앞으로 6일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한나비를 살려야 한다. 그럼 한나비가 왜 자살을 했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되는데 아저씨는 자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건 사실과 상관없이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는 자살 사별자들의 죄책감이다. 아씨 제대로 물어볼걸. 야 오경이 너 오늘 왜 그래? 야 그리고 또 책은 어디 있어 너? 자 다시 집중해. 자 다음은 생성열. 이 생성열은 화합물 1몰이 가장 안정된 상태의 성분으로 생성될 때 반응열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거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화열이야 중화열. 자 중화열은 H 플러스 1몰과 야 한나비 너 학교에 잘 와? 어? 어떻게 된 게 매번 수업 시간마다 떡실신이야. 그리고 너 왜 진학 계획 쌌네?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 2학년 중에 우리 반만 제출 못하고 있다고. 어? 그리고 너 뭐 되고 싶은 거 없어? 뭐 하고 싶은 거 없냐고. 네 없는데요. 뭐? 아유 이걸 야야 됐다 됐어. 너 어차피 잘 거면 밖에 나가 있어. 괜히 수업 분위기 흐리지 말고. 수업 시간에 잔 게 한나비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오경이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왜 항상 자는 학생한테만 그 책임을 묻습니까? 뭐 잔 학생도 잘한 건 없지만 자게 만든 선생님의 그 수업 방식도 한 번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학생이 왜 진학계획서를 못 내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아무튼 제 생각엔 잔다고 뭐라 하실 게 아니라 왜 잘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도 한 번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철밥통 공무원이 아니라 교육자로서 선생님이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반에 왕따는 없는지 학생들의 고민은 없는지 가정의 문제는 없는지 학교 폭력은 없는지 거기까지만 해, 이 붕따가. 왜 그랬냐? 왜 그랬냐고. 묻잖아. 아까 왜 그랬냐고. 이게 사람을 앞에 두고. 나는 지문적으로 꼼수인거지. 인자 나도 고슴도슴 몸에 대화를 하는 게 해야지. 아 이거 아니잖아 씨. 아 나 씨. 야 없어. 없어? 아 나 오서방이 대단한 찌질이 새끼 이거 씨. 야 그 시체 차별성 좀 주라고 했다고 지금 이게 안전이 되기는 거 아니야? 아 체육관에 밥 수학인데 어떡할 거야 미친 게. 아 미친 게 지금 질질 흘리는데 어떡하냐 진짜. 아 야 아, 체육도 완전 지금 질질 흘리더라. 빨리 가자 빨리. 아 나. 아 누구라고 막 씨. 알았다. 너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지? 나한테 호감 사고 싶어서. 아니야? 너 아침에 변태짓 한 거 내가 얘기할까 봐 지금 걱정돼서 이러는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왜? 내가 선생님들한테 얘기할까 봐 무서웠어? 그러게 왜 그런 짓을 해? 혼날라고. 암튼 너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청소는 너 혼자 알아서 해라. 너 아니었으면 난 그냥 1시간 서 있었을 거거든. 불만 있으면 말해.
너 지금 웃었냐? 좀 웃겨서. 뭐? 할 말은 많은데 물어도 대답 안 해줄 거고 얘기해도 넌 믿기 힘들 테니까 일단 네 말이 맞다 치고. 맞다 치고? 믿을 수 없겠지만 한나비는 6일 뒤 죽는다. 그것도 스스로. 어떻게서든 난 이 아이를 살리고 싶다. 그래서 내가 사긴 샀냐? 호감 말이야. 샀냐고. 안 샀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냐? 가르쳐 줘라. 그게 뭐든 다 할 테니까. 말만 해. 진짜야. 말하는 거 뭐든 다 할 테니까. 세 걸음. 세 걸음 유지하라고. 안전거리 확보. 몰라? 안전거리? 너 아침 일 때문에 그런 거면. 미안한데 내가 변태 혐오증이 좀 심해. 이렇게 생기다 보니 별별 치아는 다 만나봤거든. 물론 정점은 네가 찍어줬고. 나도 지금 이 상황이 몹시 적응이 안 돼서 얼떨떨하지만 아무튼 오해야. 그러니까 아침 일은. 아침 일은 뭐? 너도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말하기 힘든 일이라던가 말해도 믿기 힘든 일이라던가. 그래서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나 비밀. 야, 우겸이! 우겸이! 언니가 병이야. 사랑한다 친구야. 야, 아, 미안하다 내가. 뭐라고? 야, 안나비. 그게 왜 하필? 찢어 버려라. 아, 그니까 이게 왜 하필 내 책상 앞에 떨어져가지고 이 여린 양심을 찌르냐고. 아, 막말로. 안 봤으면 모를까. 내가 봤는데 어떻게 외면을 하냐. 친구인데. 아, 진짜 내가 너 때문에 큰 결단 내린 거다. 큰 결단이 겨우 이거냐?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 거 알지? 어련하시겠어. 야, 근데 너 진짜 죽으려고 그런 거냐? 아니지, 너 그냥 웃겨서 써본 거지? 아, 됐고. 너 한나비가 전에 다니던 학교 알아? 아, 그건 모르고. 야, 너 괜히 걔 이쁘다고 건들지 마. 옛날 학교에서 일진이었대. 야, 나이도 우리보다 많잖아. 엑소 오빠들이 한 트럭이란다. 믿냐? 아, 자식. 너 그래서 한나비한테 친한 척 하는 거지? 너 다 알아? 한나비가 백해주면 마지랄도 못 댐빌 거 아니야? 참 변함이 없다, 장슬기. 낯설지가 않아. 아, 너 우리 누나 조심해라. 너는 내가 왜? 너네 누나 뭐? 하면 된다. 왜 이렇게 살았냐? 우선 한나비가 다니던 학교부터 알아보고. 아이고.
뭐야 이거? 아니 이게 어떻게... 7월 9일 월요일 진욱이 오빠가 전화도 안 받는다. 만나서 이야기하면 진욱 오빠가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7월 10일 화요일 진욱이 오빠를 드디어 만났다. 여자친구가 옆에 있었다. 나쁜 놈. 그래도 진욱이 오빠가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다. 7월 11일 수요일 아빠랑 싸웠다. 아빠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긴 언제나 몰랐다. 7월 12일 목요일 오경이가 또 자살하려고 했다. 그래도 나는 오경이가 부럽다. 적어도 걔는 싸울 상대가 있으니까. 7월 13일 금요일 기가 막힌 생일이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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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이 완전 또라이 같다. 제대로 미친 듯. 생긴 것도 음흉하고 생각할수록 소름이다. 어디서 쌍팔년도 작업 멘트를 날리는지. 될 수 있는 한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뭐 음흉? 아, 오래 살다 보니까 참. 뭐야? 끝난 거야? 타임슬립도 했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아무튼 이게 다시 써진 걸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뀐다는 건데 내가 있던 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죽을 똥 싸서 의사까지 되는데 아우. 진욱. 설마 한나비가 남자 때문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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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도 안 되지 그래. 어이 자기야. 와 어떻게 봐도 봐도 이렇게 적응이 안 되냐? 네네 감사합니다. 예 내일 뵙죠. 예. 너 요새도 거기가? 아휴, 가지 말라고. 너한테 안 좋다고 몇 번을 말해. 아빠가 말을 하면 좀 들려. 알아. 그래서 가는 건데. 나한테 안 좋아서. 한나비. 어때? 이제 좀 괜찮지 않아? 새걸음이라고 한 것 같은데. 야, 내가 세균도 아니고. 세균보다 더 악질이지. 오해라니까. 아침부터 맞고 싶니? 가서 떠볼까? 진욱인가 뭔가 걔 누구냐고? 아, 아니야 아니야. 괜히 잘못하면 의심만 살 수 있어. 근데 정말 만에 하나 그 자식 때문에 한나비가 그런 거라면 그땐 어떡해. 한나비 진학기획서 써왔어? 아휴 너도 참 징하다. 따라와. 너 이 새끼 파! 너 이게 야, 대체 무슨 일이야? 어? 야, 나라.
없다. 야, 너, 너 간밤에 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설명해, 빨리. 어? 오빠하지 마. 안 그래도 복잡하니까. 형이야,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말이야. 사람이 갑자기 급변하면 급사에 맞는 수가 있어. 야, 진짜야. 야, 네가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 속에서. 야, 장슬기. 야. 뭘 믿어? 야, 야, 오경이 저 새끼 얼굴 왜 저래? 야, 우승아. 야, 뭐 너 간밤에 안면공사라도 받았냐? 왜 이래? 아, 야, 너 간지는 난다 이렇게 꾸미니까. 야, 이씨. 그런다고 내가 너무 빵 셔틀 안 시킬 것 같아, 새끼야. 좋은 말로 할 때 가서 크림빵빠에 사다나, 두 개 사다나, 배고파, 새끼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열라 뛰면 아슬아슬하게 종치기 직전까지는 올 수 있었거든. 뭐해, 이씨. 안 가냐, 새끼야? 출발. 그정 말고 니들의 인생의 종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때? 그렇게 살다가 니들 인생 시궁창에서 종치는 수 있다. 뭐? 야, 이 크림빵 사오라니까 뭐 개소리야. 어? 야, 싸우려면 딴 데 가서 싸워. 길 막지 말고. 아니, 우리 한남이는 이렇게 화를 낼 때도 이쁜지 몰라. 우리 언제 일이라는 거냐? 나 기다리기 힘든데. 너도 빨리 마음 정해. 거기까지만 하지. 왜? 너도 한남이한테 관심 있냐? 아, 그래서 어제 그 담태 시간에 그렇게 깝친 거구나. 머리에 힘준 것도 그런 거고. 나비야, 아, 네가 마음을 안정하고 솔로의 길을 걸으니까 아, 개나 소나 그지 깽깽이 같은 걸 달라붙는 거 아니야. 개나 소나 돼지나. 뭐? 아, 진짜 이게 자꾸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진짜. 그만하라고. 이쁜 애 얼굴 험악하게 만들지 말고. 내가 기억력이 참 좋거든.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할 일이지. 개소리야? 뭐긴 뭐야. 너한테 유감스러운 개소리지. 너 고기 조심해라. 아니 진짜. 너네 뭐해? 뭐해? 빨리 와. 똑자로 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그러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나비!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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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야, 괜찮아? 한나비! 프랙션 없는데? 그래도 어브레이션 때문에 인펙션 가능성 있으니까 TD 백신이랑 하이퍼테트부터 갖다주세요. 너 지금 뭐하니? 못 들었어요? TD 백신이랑... 그러니까 왜 하이퍼테트를 네가 달라 말라 하는 거냐고 묻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주면 되지 무슨... 오경이 오버하지 마라. 정신이 들어? 울렁거리거나 아픈 데는? 그냥 누워있지. 아휴, 하여간 요즘 의학 드라마가 사람을 망쳤지 망쳤어. 비켜. 내가 더 잘 알지. 어서 오빠야. 일어날 거 없어. 누워있어. 조심해, 조심. 아프거든? 좀 비켜라. 오케이, 오케이. 너 왜 생각해? 깨름직한 게 많았어? 더 깨름직하게 해주기 전에 비켜. 뭐? 아까 그게 우연인 거 같아? 네가 그런다 좋을 거 같아? 너 검지 조심해라. 검지? 그거 말고 검지 새끼야, 검지. 아유, 검지 왜? 일단 지금 비키고 안 그러면 니네 신상에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 이 새끼 겁대를 상실했나. 내가 지금 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너 밖에서 나중에 보자. 한나비는요? 너 진짜 노크 안 할래? 나비 조퇴했어. 네?
더워가지고. 얼굴 보기 되게 힘들다. 난 할 말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5분이면 돼. 진우가 누구야? 대금 빠지시고요. 잠깐이면 돼. 시간 많이 안 빼서. 걔 그렇게 있어도 다 들을 수 있어. 네가 오면 분명히. 내가 왜 가야 하는데?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의식이 돌아올 너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 너 편해지려고 죄책감 조금이라도 덜려고 그러는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아냐? 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야,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좋아서 만난 줄 아냐? 너 뭐야? 네가 여기 왜 있어? 너 미쳤어? 뭐 하는 거야? 저 남자가 뭐라고? 그만해. 그만하라고 한나비. 상관 말고 꺼져. 야, 좋은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저딴 남자가 뭐라고? 꺼지라고! 아! 아, 너 다시 한번 말해봐. 뭐라 그랬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 진짜. 야, 너 얘 친구인가 본데 얘 좀 데리고 가라, 짜증나니까. 너 미쳤어? 이 기타는 새로 사면 돼. 근데 다은이는? 다은이네! 걔가 뭐! 어차피 죽으란데. 뭐?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아! 야, 괜찮아? 나비야. 야, 새끼야, 너 뭔데? 너 뭔데? 사람이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도 안 들어? 지랄하네. 나 딱 보니까 한나비 좋아하는 놈 같은데 너 덜 떨어진 행동 그만해. 한나비 제가 어떤 애인 줄 알아? 제 사람 죽인 년이야. 그거 알게도 좋아하냐? 함부로 하지 마. 아이씨, 대체 왜 그래 나한테? 괜찮아? 꺼져. 쫓아오기만 해. 가만 안 둘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번 주 아니면 절대 땡땡이 못 친다니까?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고 여름방학 끝나면 바로 고3 모드야. 주말에 가자. 어? 주말에 가면 안 돼? 나 그날 진우 오빠 만나기로 했단 말이야. 야, 천하자동은 주말에 안 연다니까? 야, 한나비 너 진짜 웃겨. 무슨 동해를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하냐? 맞아. 짜장면도 먹고 땡땡이도 처음 해보고 니들이랑 추억도 쌓고 겸사겸사지. 야, 황지연 근처에 엄청 유명한 초콜릿집 있어. 진짜? 어. 야, 가자. 야, 너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거 어딨어? 가자, 가자, 방금 전까지 웃기다며. 가자, 가자. 아니야. 딱 살이래요. 오빠. 보고 싶어. 아, 잘 갔다 갈게.
진욱 오빠 요즘 앨범 준비 때문에 바쁜가 봐. 근데 이번 앨범 진짜 대박 날 것 같아. 그니까 이해심 짜는 네가 좀 봐줘. 알겠지? 나비야, 나 너 보기 힘들어. 입장 바꿔서 네가 다은이라도 네 얼굴 보고 싶을 것 같니? 당연히 안 보고 싶겠죠. 그걸 아는 애가 이러니? 그래서 오는 건데. 내가 오는 게 싫으면 지가 일어나든가. 일어나서 꺼지라고 욕하면 그때 꺼져줄 생각이에요. 아줌마가 오지 말라고 해도 저 계속 올 거예요. 다은이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에요. 저 살고 싶거든요, 이렇게라도. 아줌마, 다은이 저렇게 자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는 얘기 다 들을 수 있는 거 아시죠? 너무 울지 마세요. 다은이 생각해서라도 식사 빼먹지 말고 꼭 챙겨 드시고요. 그러게, 왜 그랬어? 왜 데리고 가서? 왜 너만? 좀 노래하려면 담배 좀 착착 펴라. 넌 또 왜? 솔직하게 대답해. 너 왜 그래?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나비! 너 이거 좀 보고 들어가. 어떻게 성적이 이렇게 떨어져?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학교도 1년이나 쉬었으면, 응? 정신 차리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응? 친구도 새로 사귀고. 그러게. 아빠는 왜 새로 만들 수 없는 건지. 안타깝다. 그 사고 나고 나도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울던 나에게 살 용기를 주었던 나비가 울고 있다. 그때는 몰랐다. 한나비는 정말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매일 매일 울고 있었다. 1년을 매일같이 울고 있었다. 나 지금 니네 아파트 놀이터야. 잠깐만 얼굴 좀 봐.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나 근성 있는 거 알지? 아니 그렇다고 협박하는 건 아니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야. 5분만 아니면 3분. 그것도 힘들면 1분 1초라도 안 되냐? 우선 나 먼저. 너 아까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너 지금 경고하러 온 거야 나. 너 한 번만 더 내 일에 참견하면 어떡하냐? 나도 경고하러 온 건데. 앞으로 네 일에 참견하고 오지랖 좀 부릴 계획이야. 뭐? 너 낮에 일로 못 좀 알았다고 까부는 모양인데 적당히 해라. 그것 때문에 아닌데? 네가 날 살게 해줬거든. 그래서 난 너 때문에 살고 싶어졌고 너 때문에 살게 됐어. 또 시작이네. 너 계속 그럴 물론, 거면 넌 기억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난 너한테 오지랖 좀 부려야겠다. 네 입장에선 당황스럽겠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앞으로 기대해. 내가 어떻게 오지랖 부리는지. 괜찮아 보여. 다행이다. 속은 아니겠지만. 동생이 문을 그냥 닫고 가는 바람에 어? 하필 찍혀도 이 우경이 그 새끼가 말한 이 검지 정확한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진짜요? 에이 우연이가 네 조심 안 해서 그래 새끼야. 사실 어제 내가 분위기 그래서 얘기 안 했거든? 뭔 얘기? 아니 그래 뭐 공차는 거 보고 예측해서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되는데 아니 맞은 위치까지 정확하게 맞추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설마 하니 며칠 전에 오경이 신내림이라도 받았을까봐? 아니면 홍마스 저주 그런 거? 야 서프라이즈 같은 데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잘못 받으면 사람 며칠 안에 막 객사하고 그러던데 설마 그런 거겠냐? 어? 에이 하는 사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마 인마. 가자 가자. 어 온다. 나비 정원아 씨. 나비야. 어, 요경이.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빨리 말해봐, 이씨. 지금 니들 상대할 기분 아니다. 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야,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지. 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딱히 궁금한 거 아닌데, 우리가 요즘 뭐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라. 왕성하지. 알면 다쳐. 뭐? 더 다치고 싶지 않으면 비켜. 아, 너 내가 진짜 벌점 때문에 참는다, 너 진짜 내가. 야, 너 진짜 길 가다 마시지 마라, 진짜 죽는다. 죽어! 아우, 옆창이래, 야, 막 삼단창이래, 진짜 말해. 뒤돌려창이 말. 아우, 씨.
네가 여기 웬일이냐? 아휴, 보면 모르겠냐? 내가 여기 설마 너 보러 왔겠냐고. 한나방 사람 민망하게 만드는 버릇 아직도 못 고쳤냐? 너도 못 고쳤네. 그래, 그래. 내가 어제 미안했다. 내가 아니라 다은이한테 미안해야지. 뭐래. 아, 맞다. 어제 그 이상한 애 걔가 네 남친이냐? 오경이? 어, 완전 개또라이. 야, 너랑 진짜 잘 어울리더라. 오경이 따로 만났어? 아휴, 어린 게 대낮부터 사우나가 뭐냐, 사우나야. 아씨, 너 또 왜 해. 뭐야, 열어. 안 열어? 열어. 야, 안 열어? 야, 열라고, 아이씨. 그쪽 밴드 맞는 노래 들어봤어? 가사가 상당히 난감하지. 뭐라는 거야? 아직 발버둥 치는 중인 것 같았어? 숨 차지 않아? 야, 지금 꼬라지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아니, 그거 말고 사는 거. 그렇게 도망가는 거 숨 차지 않냐고. 한나빈 너무 잡혀 살아서 문제고, 넌 너무 도망다녀서 문제고, 둘이 반반씩만 섞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평생 도망다닐 순 없어. 한 번 부딪히는 게 앞으로 너의 인생에도 좋을 거야. 야, 알았으니까 제발, 제발 나가서 좀 이야기하자, 어? 아씨, 진짜. 야, 니들 뭐냐? 죄송합니다. 경희야, 나 먼저 갈게. 너 담임 시간 늦으면 안 돼. 알았어, 가. 가. 어. 죽을 만큼 힘들지? 야, 나 저 안에 지금 한 시간 동안 있다. 한나빈, 1년 동안 늘 저 안에 혼자 있었어. 숨 막히고 죽을 것 같고 외롭고 고통스럽게 혼자 저 안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한 번만 한나빈 부탁 좀 들어줘라. 어려운 거 아니잖아. 너랑 어울리더라. 둘 다 똑같이 싸가지 없는 게 말이야. 여기 맞지? 어. 잠깐만. 10분만. 아니, 5분만 기다려. 아, 뭐야, 그렇게 오라고 할 땐 언제고. 너 아마 깜짝 놀랄 거다. 누가 왔는지 알면. 이제 들어가도 돼. 홍단, 다은아? 야, 오랜만이다. 야, 내가 안 오려고 한 건 아닌데 네가 부끄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안 온 거야, 너 생각해서. 진짜로. 아, 아 맞다. 어제 네 친구가 내 기타 부셔서 새 거 가져왔거든. 근데 이게 손에 좀 안 익어서. 네가 뭘 좋아했더라. 아, 왜 기억이 안 나냐. 힘들게 보낸 나의 하루에 짧은 입맞춤을 해주던 사람, 왜 슬픈 예감은 들린 적이 없나.
너를 잊겠다는 거짓말을 두고 돌아오긴 했지만 언제 오더라도 너만을 기다리고 싶어 다시 처음으로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 재밌냐? 화낼 거면 돼. 난 분명히 오지랖 부릴 거라고 경고했으니까. 물론 네 허락을 받지 않는 독단적인 내 결정이었지만 하지만 뭐 이건 변명은 아니고 어쨌든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지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던 건 아니었어. 기분 나빴다면 고마워. 고마운 건 고마운 거니까.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 민망하지만 진욱인간 친구 설득하는 거 쉽지만은 않았어. 그 친구가 워낙 부정적이고 삐뚤어져 있어서 말이야. 하지만 사람이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또 통하는 게 사람과의 소통이거든. 너도 임마 맨날 화내고 욱하지만 말고 작장이라니 다 널 위해서 내... 너 정말 아빠 미친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조금 전에 무슨 전화를 받았는 줄 알아?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생각이 그렇게 없어? 걔네 엄마가 네 얼굴 보면 기분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니? 막말로 너라면 보고 싶을 것 같아? 난 싫어. 내 자식 그렇게 만든 애 나도 보기 싫을 거라고. 알아? 어, 알아. 그것도 아주 잘. 알면 정신 차려야지. 네가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마음 강하게 먹으라고 했잖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알아. 안다고. 아는 애가 지금. 아는데. 아는데도 이럴 수밖에 없어. 나도 미치겠다고. 나도 아빠 피곤하게 하기 싫고 아빠 귀찮게 하기 싫어. 한마비! 나만 살아서 다 힘든 거잖아. 그냥 내가 죽으면. 제가 가볼게요. 한나비. 나 지금 무지 쪽팔리니까 그냥 가라. 오, 발전했네. 쪽팔린다고 말할 줄도 알고. 넌 다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 꼴로 하고 다니냐? 어쩌려고. 대책이 없다, 대책이. 발목은 괜찮아? 그거 알아? 이 약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 사실 얘는 피부 조직이나 세포 손상에 치명적이어서 환부에 직접 바르면 안 되는 약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발라주는 게 맞아. 내가 말했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너희 아버지도 그런 거야. 잘 모르셔서. 서툴러서. 오경이 그만해. 나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쫓아오지 마. 나비야, 아저씨 잡아야죠. 아저씨가 잘못했잖아요. 너 아까 나비 옆에 있던 애지? 아저씨는 나비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그걸 네가 왜 알고 싶은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네가 무슨 상관이야? 상관 좀 할게요. 오지랖 좀 부릴게요. 19년 동안 나비랑 살면서 얼마나 같이 있었어요? 1년? 아니 6개월? 3개월? 그래놓고 아저씨 맘대로 하라고 하지 마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어린 게? 어려서 더 아프고, 어려서 더 생각 많고, 어려서 더 움츠러든다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살려고 발악만 하다가 언제 진짜로 살아본 것처럼 살 건데요. 지금 당장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나비랑 언제 밥 먹었어요? 나비랑 언제 이야기해봤어요? 나비 지금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지 잘 살펴봐요. 모레 나비 생일인 거 아시죠? 돈만 놓고 가지 마세요. 후회할 일 하지 마시라고요. 해봤으니까 이번엔 발열 반응을 해볼 텐데 이 발열 반응은 흡열 반응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간단해. 이 실험하다가 중간에 불꽃 들 거니까 되도록 멀리서 관찰하고. 예. 네. 자 그럼 시작해. 아 예, 이사장님 잠시만요. 자 자들 떠들지 말고 똑바로 하고 있어. 나 여기 복도 있을 거야. 네. 네 답을 짜시가. 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나 무서운데. 아니, 남자 새끼가 무슨. 나와봐, 빨리. 진짜 한다. 알았어. 뭐야? 아, 왜 안 돼? 아, 자 좀 섞어봐. 흔들어 볼까? 어, 해봐. 가운데서 돌아가니까 지금 불 수 있어. 오, 오, 오 뭐야, 봐봐. 이거 봐. 아,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잠깐만 기다려. 급하게 나 불렀었거든. 왜? 걱정하지 마. 불 안 나니까. 믿는다. 감사합니다.
죽으라 새끼! 아, 매트릭스냐? 야, 나는 네 허리가 그렇게 유연하게 꺾이는 줄 처음 봤잖아. 와, 이제 어찌나 날렵한지. 아, 잘 닦아. 목 뒤, 귀 뒤. 그거 구두면 닦을 때 상당히 곤란하더라. 그거 네가 어떻게 아냐? 어디서 본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옛날에는 분명 그쪽에서 별 문제 없었는데. 뭐 뭐라고? 아, 너한테 한 말 아니야. 잘 닦아. 아, 진짜 짜증나. 씨. 아, 이게 다 한나비 때문이야. 한나비가 너랑 붙어있기 싫다고 나보고 바꾸자 그래가지고. 한나비? 야동은 지웠냐?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걸. 그때도 그냥 옥상에 올라간 게 아니었어. 야동은 지웠냐? 뭐 하는 거야? 너 미쳤어? 그럼 너는 미쳐서 여기 올라온 거냐? 세 번은 못 올라가겠다. 야, 안나비. 야동은 지웠냐? 하드 정리는? 포맷이 기본인데 확실히 했어? 뭐? 라고 누가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안나비, 미안하다. 빨리 못 알아줘서. 그러지 마. 너만 다친다고. 상관하지 마. 신경 쓰지 말고 가줘, 제발 부탁이니까. 어떻게 그래? 네가 거기 있는데. 너 지금 하나도 안 괜찮잖아. 아프잖아, 죽을 만큼 괴롭잖아. 아니야? 내 말이 틀려? 틀리면 틀리다고 어디 말해봐. 넌 왜 이렇게 널 안 아끼는데. 왜 하필 넌 싸울 상대가 넌 거냐고. 밖에 나가면 싸울 상대가 수두룩 빽빽인데 세상 천지 싸울 상대가 없어서 너 자신을 그렇게 못살게 괴롭히냐? 넌 네가 불쌍하지도 않아? 난 네가 이렇게 불쌍한데 너만 보면 여기가 욱신거리고 아픈데 그래서 눈을 뗄 수가 없는데 할 수만 있다면 뭐든 다 해주고 싶고 다 주고 싶은데 왜 넌 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냐고.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지영이랑 다은이는 여기 없는데 내가 왜 있어야 되는데? 다 나 때문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내가 가자 그랬다고. 버스가 잘못된 거라고. 내 잘못 아니라고. 운이 없는 거라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들도 다 개뻥이야. 뒤돌아서면 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수근거린다고. 미치게 힘든데 아빠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아빠 그냥 내가 살아서 좋은 거야. 난 그것 때문에 힘든데. 잘못했으니까 힘든 거 당연한데 나도 너무 아프다고. 여기 심장이. 나 정말 다 내려놓고 싶어. 죽으면 다 잊을 수 있잖아. 죽으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몇 번이나 마음먹는데 안 돼. 바보 등신같이 나도 살고 싶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그냥 죽을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무슨 소리야 그게? 너 바보야? 네 친구들이 그걸 원해. 누가 그걸 원하냐고. 어쩔 수 없었어. 사고였어. 네 잘못이 아니야.
이런만 하나도 위로 안 되는 거 알아. 그러니까 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네가 살기 원한, 네가 없으면 힘들어할 사람들. 사람이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도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이 있을 때도 있어. 그럼 그때 아무데도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 내가 갈게. 네가 어디에 있든 내가 찾아갈게. 그러니까 한나비, 그 자리에만 있어. 살아야 돼. 내가 너 때문에 살고 싶어진 것처럼 너도 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 아니, 살아줘, 한나비. 아지란한테 원하는 애들 모으면은 야, 못해도 전교 300명은 될 거거든? 아주 그냥 혁명적으로 밟아주는 거야. 어? 솔직히 아지란 지 형 뺀만 아니면 뭣도 아니잖아. 일로와. 어딜 들어. 일로와. 야, 왜 쪼냐, 어떤 놈한테. 나 쫀 거 아닌데. 나 원래 이런 표정이야. 근데 말이야, 내가 착하게 살라고 무단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 알겠지. 근데 왜 이렇게 요단당 넘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너무 많아? 아, 나 그 오경이 그 새끼한테 쫀 것만 생각하면 진짜 씨, 아 완전 개쪽팔려. 그러니까 니네들은 왜 그 거짓말쟁이 말을 막 믿고 와. 나 봐봐, 아예 그 새끼 말 믿질 않았잖아. 나 어디가 불을 안 나게. 야, 어이가 없어 아주. 야, 장세기, 너 좀 오경이랑 아주 환상의 커플이더라. 네가 한 입술이냐? 빨리 말해, 씨. 너 아까 한 말 다시 해봐. 이제 뒤지고 싶냐? 뒤질래? 뒤질래? 너야말로 뒤지고 싶냐? 뭐? 뒤지고 싶냐고! 어느 쪽부터 뒤지고 싶냐고! 순원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난 너네 생각해서 물어본 건데 왜 한국 말은 끝까지 듣지도 않고 손부터 올리니? 장슬기 나와. 어? 나 전학 갈 거야. 아니, 이민 갈 거야. 아니, 이 시골을 떠날 거야. 야, 내가 오늘 너보다 더 쪽팔린 애 만들어줄게. 아이, 뭐야, 진짜 쪽팔리게, 진짜, 씨. 내가 오늘 너보다 더 쪽팔린 애 만들어줄게. 그래,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있었어. 왜 이제야? 뭔가? 나비야, 슬기 좀 잘 부탁해. 야, 오경이! 너 어디가 같이 가? 미래가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일어날 일은 일어나. 시나리오는 이미 정해져 있고 배우만 바뀔 뿐이야. 맞을래 지금쯤. 그땐 한나비가 벗겼고 지금도 한나비가 하려고 한 건데 상황이 달라졌어. 그럼 그냥 냅두면 마지랄 말고 다른 애가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건가? 나 대신 슬기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그럴까? 그러면 안 되지. 아 진짜 시끄러워. 아 진짜. 뭐야? 야, 반갑다 오경이. 아니 안 그래도 찾고 있었는데. 야, 너 거짓말 잘하더라. 재밌었냐? 미안하다. 아 이거 무안해서 표정 관리가 안 되네. 웃어, 웃어 와. 아, 너 뭐야? 왜 거기서 손을 뻗어? 몰라. 나도 모르게. 근데 왜 그랬지? 아이씨, 네가 아닌데. 아우. 와, 너 진짜. 와, 너 이 자식. 야, 이 야. 와. 야, 왜? 야, 야. 야! 어떡하냐, 마지랄. 야, 표정 봤냐? 완전 대박이야. 아니, 정치를 입원하는데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아이씨. 자,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 기념적으로 다 돌아줘야 된다고. 야, 뭐해? 빨리 안 오고. 빨리 와, 빨리. 난 왜 데리고 온 건데? 불안하네. 가끔 이렇게 즐겨놓은 것도 좋잖아. 안 그래? 근데 왜 하필 월미도야? 자, 교복 3인방. 니들 공부 안 하니? 나중엔 땡땡이 치다 걸리면 후회한다. 근데 긴머리, 너 어쩌자고? 어쩌자고? 이런 애들이야! 자, 이제 다들 빡 잡으시고 여자들은 치마 조심하시고 이제 갑니다. 고고고고! 얘들아, 너무 재밌지? 누나랑 결혼하면 평생 태워줄게. 너 말고 너 얼굴 진짜 어떡하니? 그 옆에 너. 그래, 너요, 너. 근데 셋은 무슨 관계야? 삼각관계야? 내가 얘 좋아해요. 최욱구, 너 낄낀 빠빠 알아?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지. 내가 오늘 너네들 데이트하게 해줄게. 자, 털이고. 털이고. 나. 후. 너 털이마!
여자애가 딱 보니까 얼굴값하게 생겼는데 뭐 하기사 얼굴값 안 하면 꼴값 하는 거니까 그게 그거지. 너랑 나랑은 이쯤에서 페이드아웃 해주자. 예? 너 눈치도 없냐? 너랑 오늘 나랑은 그냥 같이 놀자고 아가. 귀엽다. 야 파. 아니 근데 잠깐만. 괜찮니? 예. 가자. 아 누나 근데 저 잠깐만요. 아까 제 안경 옆에 옆에 노말이에요. 제 옆에 안경 옆에 옆에 쓴 애가 있긴 했는데. 아 뭐래? 야 꽉 잡아. 이 소리야? 잡아. 야 꽉 잡아. 아 어디 가요 누나? 가자. 아 어디 가요? 아 잠깐만. 오경이, 너 아까 나 너무 껴안더라. 아 너 다칠까봐 그런 거지. 호감값. 너 내 호감 샀어? 그러니까 돈 내야지. 공짜가 어딨냐? 어? 마하지 마라. 오! 너 진짜 이상한 것 같아. 뭐랄까 며칠 전부터 오경이는 오경인데 오경이 같지 않달까? 너 나 전화 오고 나서 계속 쳐다만 봤잖아. 말도 못 걸고. 그땐 용기가 없어서. 없던 용기가 갑자기 생겨? 그날 전철역에서 성추행까지 하고? 아니 성추행이 아니라 반가워서. 진짜. 너 완전 또라이 같아. 또라이? 어떻게 마지랄 반스를 벗기냐? 제정신이야? 어? 너도. 아, 진짜. 아니다. 아무튼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뭐 말해도 너 믿기 힘들 테니까. 네. 근데 뭐 재미있었어. 마지랄 표정 완전 웃겨놓고. 미친 것 같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오경이가 잘생겨 보인다. 3년 후엔 더 감당하지 못하게 잘생기는데 어떡하냐. 자꾸 생각날 것 같고. 이런 적은. 그래 나도 처음. 근데 갑자기 또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이 행복이 물거품처럼 사라질까 봐 무섭다. 앞으로 이틀. 아직 한나비가 자살한 이유는 모른다. 열은 아니야? 어, 회사 안 가? 어, 반자 썼다. 안 어울리게. 한나비, 생일 축하해. 아, 저기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땡큐. 황지영이 초콜릿 덕후였거든. 황지영, 잘 지내? 자주 못 와서 미안. 내 꼬봉도 데려왔어. 너희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뭐 괜찮은 애야. 꼬봉? 아니야? 호감 샀으면 남친 아니야? 지영아, 화나지 않아? 너만 차가운 바다에 있고 난 이렇게 있는 게. 나 잘 살아도 되는 걸까? 잘 살고 싶어졌는데. 그래도 괜찮은 걸까? 안에 들어갈까? 죄송합니다. 배가 울렁거려갖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아, 뭐 닦을 거 없어? 너 손수건 닦을 거. 괜찮아요. 들어가자. 안 되겠다. 나 화장실 가서 좀 씻고 올게. 이거 좀. 그날도 네, 여보세요? 어? 나비 핸드폰 아니에요? 네, 맞는데 말씀하세요. 잠깐 화장실 갔거든요. 병원인데요. 나비 학생이 다은이한테 일 있으면 꼭 연락달라고 해서요. 지금 다은이 상태가 안 좋아요. 마음의 준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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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전화할게요. 이거였다. 한나비가 자살한 이유. 병이야. 어차피 알게 될 사실이다. 우경이 같이 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 좀 잘생겨 보이지 않냐? 헐. 네 잘생긴 얼굴로 기념사진 하나 찍자. 아, 왜 이래. 하나 찍자. 찍는다. 예쁘게 찍어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오! 야! 야! 아! 야, 너 미쳤지? 어, 어떡해. 아, 야, 내가 바로 사줄게. 진짜지? 아, 진짜 사줄게. 어? 너 내일 핸드폰 잊지 마라. 갈게. 한나비. 내일 아침까지 같이 있자. 야, 오경이. 너 좀 안고 손 좀 잡았다고 진도 너무 빨리 빼려고 그런다? 아, 아니면 그 우리 집에 가서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리고 또. 또 뭐? 또 뭐는? 너랑 같이 있고 싶다고. 아, 뭐래. 또 같이 놀면 되지. 내일 뭐 지구가 망해? 왜 그래? 불안하니까. 네가 내 눈앞에 없으면. 나 오늘은 아빠랑 저녁 먹기로 했어. 네가 양보해. 아빠랑 저녁 먹는 거야? 뭐 원래는 안 그런데 그냥 그러기로 했어. 그래. 그럼 내일 일찍 만나서 학교 같이 가. 알겠어. 늦었다. 들어갈게. 한나비. 손 좀 내밀어. 뭔데? 생일 선물. 어떻게 알았어? 나 네 스토커니까. 비웅땅. 그래, 비웅땅. 왜 마음에 안 들어? 하여간 남자들은 열나 단순해. 나비가 뭐냐? 나비니까. 10년 만에 준다. 참 오래 걸렸다. 진짜로 하니까 더 예쁘다. 당연하지. 간다. 이건 내 선물. 한나비! 이대로 시간이 멈춰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지영이를 만나고 왔다. 그동안 마음이 무거워서 못 갔는데 오경이가 같이 가줘서 용기를 냈다. 오경이. 이상해졌지만 그런 오경이가 좋다.
거기에다 첫 키스. 아직도 심장이 뛴다. 이제 하루 남았다. 드디어 내일이다. 여보세요? 나비야. 나야, 진 느낌. 알아버렸다. 나비가. 우경이! 야, 너 어디 가려고? 잠깐 말고 수업 들어가. 야, 너 지금 왜 그래? 뭐 한나비 때문에 그래? 학교 안 나온 것 때문에? 야, 늦게라도 오겠지. 그럴 거야. 그래서 내가 가야 돼. 뭔 소리야. 좀 알아듣게 좀 얘기해. 시간이 없어. 슬기야. 아이, 진짜. 와. 야, 오수방 어디 가냐? 얘기해. 어? 얘기하라고. 야. 아,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 사람을 그렇게 개망신을 시켰으면 대가는 치러야지. 안 그래? 내가 지금은 급하니까 갔다 와서. 뭐랬대 얘 지금? 아, 발든 좁혀든 뭐라든 상관없으니까. 지금 좀 비켜줘라. 급한가 봐. 그럼 더 안 되지. 이 새끼가. 뭐하냐? 밟아라. 정말 괜찮아? 내 결단 내렸다고 했잖아. 잘 씻고 됐어. 이 새끼가 다 죽었어. 야!
슬기야. 빨리 가라니까. 조금만 버텨. 고마워. 홍다은님, 2007년 7월 14일 09시 15분부로 사망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와?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살려내. 우리 다은이 좀 살려줘. 우리 다은이 좀. 우리 다은이 좀 살려줘. 제발. 아, 우리 다은이 좀 살려줘. 아, 다은아. 학생 지금 뭐 하는 거야 위험하게? 사랑의 육병원으로 가주세요. 아, 빨리요 빨리. 나비야 제발 내가 갈 때까지만 기다려줘. 맞지? 그렇지? 경희야, 나 지금 아무 말 하지 마. 이상한 생각도 하지 마.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데 너 진짜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안 된다고. 너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장난 아니야. 진짜야. 진짜라고. 너 지금 어디야? 뭐? 어디냐고. 다은이가 죽었어. 그래서 죽을라 그랬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 너 때문에. 네가 준 게 너무 많아서 나 살고 싶어졌어. 한나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디야? 할 말이 많아. 나 지금 병원에서 나왔어, 너한테 가려고. 학교로 갈게. 나비를 비켜간 걸까? 아니면 아직 시간이 안 된 걸까? 제발. 나비를 본 순간 난 더한 걸 바랬다. 그래, 이미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를 바꿀 순 없지만
그 역할을 배우는 바꿀 수 있다. 손으로 목을 맸는데 줄이 끊어져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동생이 발견했답니다. 호흡 맥박 모두 정상이고요. 왼쪽 발목에 골절 의심됩니다. 내가 살기 싫다는데 왜 그래? 그렇게 해서 죽겠니? 아주 몸만 생고생하게 생겼네. 엑스레이 찍게 준비해주세요. 어디 보자, 어떻게 다쳤나. 뭐예요? 빨리. 오랜만에 들리는 비 소식입니다. 가뭄이 심해서 고민이던 많은 분들이 한시름 놓게 됐네요. 오랜만에 비가 오네. 혹시나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없기를. 오늘 내 생일인데 축하 안 해줘? 오늘 네가 말한 학생이 왔어. 이제 모두 네 말 믿을 거야. 주라고 한 거야. 혹시 자기한테 문제 생기면 너한테 꼭 주라고. 한나비, 난 너를 살리기 위해 10년 뒤 미래에서 왔어. 놀랍고 당혹스럽고 얘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말을 믿으려면 네가 살아야 해. 살아야지 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널 떠나보내고 힘들었던 나의 10년, 그리고 다시 돌아온 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 사람이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도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이 있을 때도 있어. 그럼 그때 아무데도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 내가 갈게. 네가 어디에 있든 내가 찾아갈게. 그러니까 한나비, 그 자리에만 있어.
그렇게 해서 내가 널 구하기까지 10년이 걸렸어. 널 처음 본 순간부터 1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내가 지난 며칠 널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날 살려준 한나비, 이젠 내가 널 살려주고 싶어. 그러니까 꼭 살아줘. 살아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다 듣고 있을 거야. 부디 나의 목까지 더 행복하게 살아줘. 한나비, 처음 본 순간부터 널 사랑했어. 먹고 힘내. 마지막으로 경희는 모두에게 편지를 남겼다. 누군가는 믿었고 누군가는 내 탓을 했다. 하지만 난 믿었고 살고 있다. 경희가 살아달라고 했으니까. 네가 온 날이 내일이네. 경희야, 빨리 일어나서 이제 못 살아본 시간들 살아야지. 네가 보여준 기적처럼 어서 일어나줘. 아빠. 아니야, 케이크 사오지만 안 사도 돼요. 아빠 미안, 나 콜 들어온다. 이따 봐. 네 여친 이렇게 바쁘시다. 이따가 다시 올게. 긴 여행을 떠난 분을 기다린다는 사연이 왔네요. 기다리는 분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